아까 당했으니까 5번 때린다로 갈게요. 현동은 어떻게 할까요? 장난감 달라고 그러면 4번. 4번. 아무도 못 가게 장난감 망가뜨려. 굉장히 반한 기예요. 사춘기야. 사춘기 많아요. 믿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3번 다른 안 좋은 장난감을 권한대요. 왜냐면요 제가 매일 마미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사촌동생한테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재미없어 야, 이게 더 좋아 이게 하면서 이거 준다? 네. 어디 은근히? 줄 거예요. 어머! 줄 거예요. 어머! 아니, 아끼는 장난감을 그냥 줘요, 친구? 네. 왜요? 걔가 갖고 싶으니까. 걔가 갖고 싶으니까. 걔가 갖고 싶으니까. 좋더라. 우리 여린이 어떻게 할 때? 죽어도 안 된다, 그럴까? 죽어도 안 된다! 왜냐면요, 제가 엄청 아끼는 옷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아, 내가 아끼는 옷인데, 장난감이든. 아, 리원이가 좋아하는 보물 수건이 있어요. 그거를 비유해 생각한 것 같아요. 무더기예요, 더러워요, 꼬질꼬질해.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자기 보물 1호라고 잘 때 꼭 있어야 되는데, 엄마 냄새 난다고. 엄마가 입던 옷. 블랭켓. 최애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음이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죽어도 안 된다면 더 크게 운다. 왜냐하면 믿음이하고 있을 때 형제들 같은 경우에 그 믿음이가 많이 양보를 하니까 울면 양보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가. 그래서 형한테도 양보를 하는데 뭐 다른 사촌동생 이런 아이들한테는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음이. 솔직하게 마마. 친척 동생이 아끼는 장난감을 달라고 울며 떼쓴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자 읽어보세요. 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다.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다. 틀렸습니다. 이야. 진짜? 진짜 준다고? 왜냐면요 믿음이 형도 저한테 양보하니까 저도 양보할 거예요. 그리고요 엄마한테 더 좋은 거 사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붕어빵 어린이 꼬꼬와 아이들이 말이죠. 맨날 공부만 하느라고 네. 맨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준우 애들에게 적당한 운동도 되고 그리고 이 스포츠맨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그렇죠. 공정한 대회를 위해서 뭐 닭싸움 협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 닭싸움 협회에서 심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닭싸움 협회 사무처장 서희정이라고 합니다. 닭상협회 심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마리 이상의 닭을 먹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뭐 팁 하나 주세요. 잘할 수 있는 팁.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게 스포츠는 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말고 상대방을 팔꿈치라든지 머리로 치지 않는 그렇죠. 게 가장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네. 이런 걸 하면 되네. 전문가예요. 첫 번째 대결 누가 해볼까요? 자, 9살 어린이의 맞습니다. 붕어빵의 맞수 여문일 대 이도후. 둘다 뭐 9살입니다. 9살. 예. 자, 도훈군 이제 각오가 됐습니까? 각오. 아, 제가요 방금 전에 에? 락을 불렀잖아요. 예. 락키 스냅을 타. 좋아. 좋아. 염소처럼 밀고 가는 거야, 알았지? 차렷. 차렷. 경례. 그렇지. 준비. 시작. 가자. 싹싹 피하면서. 그렇지. 싹싹 피하면서. 그렇지. 와 좋아. 스피드 좋아. 착장 좋아. 자. 야, 도망다니면 지쳐 있게 돼 있어. 지치게 돼 있어. 아, 이거부터 도움을 필 거세요. 그렇지. 물어붙여. 물어붙여. 그렇지. 물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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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물어붙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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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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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아,
지금